대표이사 정민채입니다. 발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3년 8월에 설립돼서 이제 만 2년 반 정도 된 스타트업입니다. 저희는 실사 영상에 게임이 결합이 된 형태의 시네마 게임을 올 7월에 처음으로 출시한 회사이고요. 앞으로도 저희는 이런 영상이 인터랙티브한 형태로 게임화된 형태로 된 컨텐츠들을 만들고 자체 플랫폼에서 서비스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 사업을 위해서 저희는 엔터테인먼트와 게임 사업에 전문가들이 모여 팀을 이루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영화 감독, 작가, 거기에 게임 개발자들, 그 다음에 퍼블리셔 사업을 했던 그런 인력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재미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모바일 중심의 그 컨텐츠 소비 행태와 그 다음에 또 모바일 광고 시장의 급성장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최근에 모바일 중심의 컨텐츠, 모바일 맞춤형 컨텐츠들의 성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러한 컨텐츠들이 모여있는 플랫폼을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플랫폼이지만 그것들이 기존의 다른 그 플랫폼들과는 조금 다르게 새로운 형태의 게임화적인 요소라든지 보상 이런 요소들이 해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 모여진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단순히 컨텐츠를 보고 소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컨텐츠에 게임적으로 내가 참여하기도 하고 내가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컨트롤하기도 하고 미션을 달성을 하면은 가상화폐인 저희 플랫폼 내에 팝콘을 얻게 됩니다. 이 팝콘으로 유저들은 이 팝콘들을 모아서 그 컨텐츠뿐만 아니고 아이템뿐만 아니라 상품들 PPL로 얻게 된 광고로 협찬을 받게 된 혹은 거기 출연했던 배우들과의 만남 뭐 이런 것들을 경매를 통해서 이걸 획득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컨텐츠들이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인터랙티브 컨텐츠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채널이 형태가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부분은 영화와 게임의 형식이 결합이 된 시네마 게임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킬러 컨텐츠고요. 저희가 첫 번째 만들어냈던 도시를 품다와 유사한 형태의 유저가 주인공이 되어서 플레이를 해나가는 그런 형태의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선택들을 통해서 다양한 미션들을 해나가기도 하고요. 또 유저들이 직접 참여해서 스토리를 같이 만들어가는 댓글 극장 혹은 사연을 만들어내는 사연툰 이런 채널들도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심리 테스트, 퀴즈, 미니게임과 같은 형태의 또 다양하게 내 스스로를 알게 되는 그런 컨텐츠라든지 또 72초 TV 드라마와 같은 형태의 모바일에 특화된 그런 컨텐츠들 그리고 당연히 크리에이터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형태의 MCN을 저희가 직접 하기도 하고 외부로부터 소싱을 해올 계획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피키캐스트가 가지고 있는 또 다양한 큐레이션 앱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들에서 엔터테인먼트 컨텐츠를 따온 큐레이션 컨텐츠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는 플랫폼 자체가 게임화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미션들을 해결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들이 다 저장이 되면서 나의 특성을 분석을 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미션이나 랭킹들을 이런 것들을 하면서 경쟁이나 친구들과 협업을 하게 되는 형태의 게임화된 그런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수익 모델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당연히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거나 프리미엄 오픈하는 유료 결제 또 그 인터랙티브한 PPL과 네이티브 컨텐츠를 제작해주는 부분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플랫폼 내에 팝콘들을 꼭 콘텐츠 소비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른 앱들을 다운을 받거나 광고를 볼 때 볼 수 있는 형태의 보상형 광고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저희 플랫폼 썸플은 향후에는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MCN, 매니지먼트, 커머스와 같은 형태로 결합을 시켜서 사업을 확장해 나갈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저희는 아시아 최고의 인터랙티브 모바일 방송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작년 한 해 KT와 함께한 기간 동안의 성과를 말씀드리면서 감사의 인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작년 한 해 동안 저희 회사 정말 몇 명 없는 회사에서 1년 동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 국내에서 다양한 그 대회에 참석해서 우승도 많이 했고요. 특히 저희 첫 번째 작품인 도시를 품다 성공했고 작품성과 그 수익성을 인정받아서
올해 한 20억, 작년에 20억 정도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 분야가 많이 있어서 그런데요. 그 핵심 콘텐츠가 저 딱 하나만 꼽으면 뭔지가 궁금해요. 아까 제일 처음 보여드렸던 그 영화와 게임이 결합이 된 시네마 게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어떤 콘텐츠, 모바일 콘텐츠 회사에서도 그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것들이고 저희 첫 번째 게임으로서 한번 증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경험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장점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제일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콘텐츠이기도 합니다. 그 게임 만드시고 나서 출시하셔서 네. 아까 90만 다운로드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사용자의 반응은 어땠고 네. 그래서 회사에서 얻은 인사이트는 뭐고 뭘 하실 건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게임으로 90만 다운로드에 뭐 평점은 이제 한 4.4 정도였는데 참 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신선하고 아주 새로운 재미를 줬다라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받은 인사이트는 저희가 이렇게 영상 콘텐츠를 만들고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배우들을 데리고 콘텐츠를 만드는데 너무 게이머들이나 일부 그 매니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건 아니겠다. 좀 더 대중적으로 쉽게 만들자. 근데 쉽게 만들었을 때 이걸 게임적으로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을 팔고 할 수 있을 수 있느냐에 대한 답은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새로운 형태의 모바일 광고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형태의 광고를 붙임으로써 그런 걱정을 좀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타겟이 10대가 많았거든요. 10대가 40%가 됐는데 이 유저들은 게임적인 아이템 구매보다는 어쨌든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라도 여기에서 공짜로 쓰려고 하는 성향이 가능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좀 도입을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인터랙션이 네.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다 게임에서 나오는 컨셉인데, 그러니까 그 기계와 사람 플레이어 간의 그런 인터랙션이 네. 있고, 그다음에 플레이어와 또 PVP라고 해서 또 다른 플레이어와 네. 간의 인터랙션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지금 이미 개발하셨던 그 첫 번째 타이틀하고 네. 이제 향후 타이틀들은 네. 그러면 그 기계와 사람 간의 그것만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유저와 간의 어떤 인터랙션도 네. 포함하는 건지. 저희가 이제 인터랙티브에 대한 굉장히 많은 스터디도 하고 나름 경험도 많이 쌓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말씀하신 그 두 가지하고 하나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만들어내는 제작자와 유저들 간의 인터랙션도 있는 것 같아요. 유저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주세요. 혹은 신청을 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또 제작도 하고 뭐 이러는 인터랙션도 있는데 저희는 말씀하신 두 가지에다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인터랙션 방향을 다 콘텐츠별로 다 시도를 하고 있고 그런 콘텐츠를 다 탑재하고 있습니다. PVP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그 작동하는 건지 간단한 아까 예를 네. 아까 저희가 게임 만들어 놓은 그 시네마 게임 내에서 다양한 스탯들을 쌓아 나가고 그 스탯들이 이제 종합적인 매력 지수로서 이렇게 작동을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매력들을 쌓아가는 카드들을 가지고 이렇게 배틀을 하는 그런 요소들이 들어갑니다. 네, 아까 그 비전으로 모바일 아시아 쪽의 최고의 방송사가 되겠다. 네. 말씀하셨는데 그 언어적인 문제나 네. 글로벌로 진출할 때 필요한 요소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언어적인 부분은 사실 예, 그 최대한 저희가 그 현지화라는 걸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저희가 지금 만들어 놓은 껍데기가 있지 않습니까? 플랫폼과 있고 저희가 툴이 있고 운영 툴과 개발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이렇게 쌓아오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경쟁력으로 해외에는 해외에 맞는 콘텐츠들 물론 우리 콘텐츠 중에서도 뭐 중국이나 아시아 시장에서 먹힐 만한 콘텐츠들은 그대로 가져가겠지만은 현지의 이제 제작사들이나 콘텐츠 프로바이더들에게 현지에 맞는 콘텐츠들을 우리의 플랫폼에 태워서 서비스하는 방향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금 많은 분들이 발표하고 계시는 기술 중심의 기술 회사하고는 조금 다르게 저희도 기술적인 부분과 함께 이제 문화적인 요소, 콘텐츠 제작에 대한 요소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이 되어 있는 좀 독특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야 이제 정량적으로 평가도 되고 기술적으로 쌓이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평가를 받지만 이런 부분들 또한 굉장히 많은 노하우가 필요하고 저희도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경험을 많이 쌓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